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. 그래서 간혹 못 알아보실 수는 있지만 제 눈 밑에 두 개의 점을 보시면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제 이름이 젠지인 이유는 모두 저를 젠이라고 부르시긴 하지만 젠지라고 지은 이유는 일단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재즈에 미친 듯이 빠져 있어가지고 몸만 하면 되게 엮여있는 걸 좋아했어요. 재즈라는 단어 아니면 음악 그런 거에 소속되어 있고 싶어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제 이름에 J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즈랑 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댄즈라는 조금 특이한 이름을 그렇게 됐습니다.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장센이 예쁜 뮤지컬스럽고 동화스러운 그런 영상 디렉터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한국에는 뮤지컬 영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뮤지컬 영화의 거장이 되고 싶은 해외로까지 할리우드까지 저는 아까 말했듯이 뮤지컬 영화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이다 보니까 제 졸업 작품도 뮤지컬 영화를 만들었거든요.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딱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는 게 젠즈 스타일이다. 이 영상 젠즈가 만들었지. 바로 2분. 저는 우디 앨런과 뭔가 인생의 모토는 히스레더처럼 꿈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기사인 것 같아요. 저 일에서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비전? 목표이기 때문에 멤버들 자체에서도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멤버들만 모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저희 매니스 벤처스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. 미디어 랩 소속이다 보니까 영상을 주로 많이 만드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입사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게 뮤직비디오나 단편 영화 같은 영상이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정말 틀에 잡혀있지 않은 모든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가장 제가 바래왔던 회사인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마음에 드는지? 밥 사주는 거? 밥!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리플레시 데이라고 해가지고 롯데월드를 간다던가 뭐 그런 문화의식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. 제가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물이 지어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한강에 가서 한강물을 마시면서 그 보트 같은 거 레저 스포츠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할 생각이 너무 들떠 있습니다. 사실 제 자리는 굉장히 감시를 받는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 좋은 꽃? 추천해드릴까요? 에브리원 세즈 알러뷰를 꼭 보십시오. 에브리원 세즈 알러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유령이 되셔가지고 너네들은 평생 일만 하고 살았구만 하면서 되게 뭐라 하는 그 씬이 있어요. 젊어서 룰세이 하는 씬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 베처스 여기 식구들이
일과 사랑 그리고 추억들 다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